존중 마음이 생긴 게 아니냐. 서로 서로 얘기해서 돈을 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싸울 때까지 괜찮았어요. 신나게 싸우고 막 기사 내고 막 그 공문 올리고 막 이럴 때까지 괜찮았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유튜브에 그 사퇴하는 그 문제 다 정면 이후에 그 장면을 솔직히 다 봤거든요. 뭐 전 모르다가 본 거 아닌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떤 장면? 돌칠 마지막 간담회. 그 간담회 아니었어. 간담회 아니었지. 브리핑이었잖아요. 액션 브리핑이었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그래도 네. 갑자기 뭐 사퇴합니다 딱 끊고 나가더라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았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사퇴를 계획했잖아요. 진짜 댓글 보고 화났던 거. 근데 약간 즉흥적이었어. 섞였어요. 저는 플랜드였는 거 아닌 걸로 알고 박지현이 중간에 그걸 쓴 걸로 알고. 그날 저희가 1시에 진행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다 얘기가 나온 게 한 11시. 제 기억에 11시 좀 넘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집행부가 총사퇴합니다. 많이 활동 내역을 많이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일 자체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들어가서 뭐 했다라고 하는 챙기는 행동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걸 이쁘게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러프하게 보여줘도 돼요. 통장 내역 딱 보고 그러니까 로그를 보여줘도 돼요. 그러니까 로그를 보여줘도 돼. 내가 원하는 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면 저는 이제 사실 그 금액의 규모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제 주변에만 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였다면 협상 전문가를 사든 뭐 변호사를 사든 뭐 후보 전문팀을 사든 저는 협상 전문가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저는 박종을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본인 손으로 시작한 걸 본인이 끝내 걸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책임감이 변질돼서 외국에서 이게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마무리 지어야 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김진영 부회장님이든 서현주 부회장님이든 박지현도 근데 아 박지현 회장님 근데 이제 다들 뭔가 어찌됐건 자기네들이 시작한 일이고 자기네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그건 맞는 말이에요. 모종의 책임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딱 이 상황을 물러가면 던지고 나가는 그림입니다. 그거는 안 된다. 그 그래놓고는 자기네 사퇴하겠다고 얘기하는 장면 자체가 300km로 막 던지고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네. 정말 모양새도 그렇고 행동 극감성이 그 완전 밖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더 어이가 없고 어쨌든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든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8월 1일에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느냐예요. 기금 재단 만들겠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수습하는 사람들은 독진한 채 시체를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네. 그동안에 대전역이 해왔던 행동을 쭉 분석을 하면서 지금 뭐 의대역에서부터 출발해서 대전역까지 나온 멤버들이 거의 아마 2기부터 쭉 그렇게 왔던 거 같아요.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후에 도움을 감사하는 사람이 전임 집행부야. 아직껏 대전역이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도 무관심하니까 되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몰랐던 거야. 대전역은 감사하는 학생회장이 하고 대원 중에 한 명이 나서서 팀을 만들고 네. 거의 한 학생회장이 한 3명 정도 하더라고요. 그 팀이 감사를 해서 연말에 이제 개원 통해 감사를 한 결과를 보고를 해서 개원 중에 동의를 하면 그 재정안을 통과시키고 통과가 안 되면 다시 감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결국에 감사 결과를 대의원회를 통해서 조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재야 지금 그거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네. 전공협의회 내에서 돈을 걷는 사람은 걔네가 걷잖아요. 집행부가 걷어서 집행부가 예산을 짜고 그거에서 감사를 하고 뭐 그 감사를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감사만 해도 되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꼬라지를 하는 걸 보여줘놓고 내부 감사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나는 거야. 기금이 모였는데 기금 돈을 안 쓰고 자기네 이렇게 한다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의문은 뭐냐면 대체 돈을 아껴서 뭐 하려고 그런 건가? 아끼려고 하진 않았어요. 매번 시켜먹을 때 시켜먹고 일하면서 그래 먹는 거 무조건 안 된다 하면서 커피 계속 마시면서 내가 선생님 딱 봤던 건 그거일 것 같아. 그건 제대로 쓸데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정신도 없고 이 사람들이 그런 모양을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입증을 안 하고 지금 안 그래도 소통도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대의원도 다 대의원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대의원 타이틀만 알고 있어요. 성향은 똑같아. 근데 진짜 집행부 내 자기네가 하려는 그 의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야. 그 선생님 보기에는 외부인이니까 네. 얘네가 돈 쓸 줄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걔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 전혀 모르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냥 밝히지 않았어. 사실은 내부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고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돈 주고 그냥 손발 빨고 있는 거지. 얼마 모였다는데 대답 안 하더라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다. 여기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거다. 말이 안 해서 사무국에서. 근데 그러면 더더욱 의심을 사는 거고. 그럼 왜 말을 안 해? 모르겠어요. 사무국에서 제일 어이가 없겠어요. 이거 알아서 좋을 거 뭐가 알아서 좋을 게 없다. 그런 말은 진짜 위험한 말 아니야. 그거 알아서 좋을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정리를 하자. 이렇게 집행부는 의사고 전공이라서 선생님 말 맞다. 우리도 다 알다 보시지. 그
정도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네. 써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출을 할 계획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짜리 광고 대상에 해본적이 있으면 물론 아니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사무국장이 누구기가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중간에 어떻게 빼돌려도 지금은 아무도 몰입하는 게 안 되고 감시가 안 되고 예를 들자면 집행부가 아니고 다른 의협사람, 의협직원,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 빼돌린다 하더라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그런 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집행부는 깨끗하다 하더라도 네. 문제가 뭔 줄 알아 그렇게 되면 그래도 집행부가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럼 집행부가 우리는 깨끗해라고 손 뗄 수 없는 상황인데 관리를 안 한 거죠. 관리가 안 됐어요. 말 그대로 진짜 관리가 안 됐어요. 생각도 안 했겠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계속 방역성을 그걸 하고 각종 유관 단체들 물밑 접촉을 집행부에 있는 이름들 알만한 브레이들이 이번에 서울대 교수님 아들 그리고 그쪽 원로 국회의원 쪽에 둘 다 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커넥션이 확실한 그래서 보좌관 따로 카톡하면서 만나서 한정혜 의원도 지도한 거고 노영 원내대표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새벽에도 그렇게 뭐 민주당 애들 의협 애들 만나고 다니는 것처럼 걔들도 밤에 검투위에서 갑자기 교수님 다 부르면 가서 의협 애들이랑 같이 만나고 이런 걸 하거든요. 문재인 그거 할 때 젊은 간에 불러서 하면서 얘기하게 하면서 젊은 간에 회장이 있어요. 네, 우리 일 도와주고 그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돈의 관리를 할 정신도 없고 근데 궁금한 게 물론 파워가 딸린 건 확실했어요. 개헌이 공직 파워가 딸린 건 확실했고 전 차라리 나쁘게 말하면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파워를 할 거니까 이런 정확히만 좀 확실해서 의협을 해주면은 그런 거라도 좀 좋았는데 아예 그냥 전공인끼리 해야 너무 여기에 신용한 그냥 스피커 역할 해주고 그 소송 걸렸던 여성이었잖아요. 의협 변호사 20명 넘게 팀을 꾸렸다고 그 자신한테 그 변호사들이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답답해서 우리가 연락할까 왜 출근 안 하고 계셨어요? 저희 그 권력이 출근 안 하기로 했잖아요. 왜 출근 안 하셨으면 걸리셨으면 출근하셨어야죠 라고 했어요. 변호사가 네. 그래서 제주님 안에서 빡쳐서 법무팀 따로 했어요. 처음부터 세팅이 안 됐다고요? 이협 자체가 정말 거리를 어쩔 수 없이 두 개 만드는 책임한 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이제 파워 커뮤니티 내고 할 때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의협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하자고 의협 쪽에다가 내년에 지금 파업한다고 그러는데 법적 준비나 이런 거 세팅 돼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아무 대답도 안 해. 그 돈으로 끝나고 나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이 나와서 이제는 바꿔가야 돼. 지금 문제가 제가 얘기를 잡지 고지를 안 했잖아요. 일본 고지 안 한 상태에서 문제가 커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고지를 했을 거 아니야? 내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20억인가? 12억인가? 의약분업 끝나고 다섯 교수님 다섯 분인가 나눠서 돈을 지키고 있다 뭐 했던 게 그날 이번 대전 파업 때문에 얼마 벌다 이런 얘기 그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플랜이 나왔다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그럼 그 법진이랑 도대체 뭐냐? 캐치가 뭐냐?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는 고지를 안 해줬잖아. 여러분들한테 고지가 됐냐고요. 아직 결정된 거 안 됐잖아. 근데 지금은 자기들끼리 스톱한 거 가지고 지금 기관 이관하겠다 했다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 막 얘기하고 이런 일이 안 터지고 그냥 넘어갔으면 갔을 거라고 벌써. 이런 일들이 만약에 안 터졌으면 어떻게 갔겠어요. 그냥 뭐 모두 시시각각 넘어갔겠지. 대전을 말해서 재상 이사라는지 어쨌든 재상을 담당하는 이사나 사무과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해결을 들어주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지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침도 없는 단체가 지금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 지금 나서고 있으면서 자기네가 뭐 파업하고 기술이 얼마 모았는지 얘기를 못하면서 환불 해주면 해준다 해서 환불 해주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환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처음에 그 자기네들 액수를 모른다는 핑계를 댈 때 그게 주식 좀 다양한 금액을 시작했다. 이관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화가 나고 엄청 분노 아니지 이거. 자기가 그만둘 생각이 있었다면 사업 중단 선언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업을 복귀하다 사업 중단한다 끝났다 해고 사퇴해버리니까 거기 의고는 중단이 아니고 근데 사실 단체가 1단계로 그러니까 그 말에 따르면 이제 요구
나오잖아요. 협찬계가 병원에서 각 병원에서 한 명씩 돌아오면서 이게 PTC 계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멈춘 거겠죠. 그냥 성장계를 그냥 원래 하던 걸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니들만 나갔으면 다음 달에 파트너 이어갔을 때 할 텐데 1단계를 내린다고 선언을 한 다음에 나갔잖아요. 이제 그걸 바꾸는 것 자체가 아직 수익도 안 됐다고 박재현 측은 정신이 아니라는 뉘앙스 하는 것 같아요. 뭐 임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변경하는 게 정당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임주는 해줬다고 하는데 수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얘기가 지금 한계로 들려. 투쟁 안 하겠다고 사실 선언한 거랑 다름없는 행동을 해놓고 그래도 우린 이어가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후기도 안 줘주고 인계도 안 해줘. 최근 뭐 인계를 해줬다고 하는데 일단 1차는 인계를 지금까지 못 받는 것도 많고 두 번째로 뭐 전화번호 이런 거는 그때 사진 직원 둘이 있는데 사퇴하는 날 그날부터 휴가를 갖고 한 명 사퇴했거든요. 사퇴된 것도 웃긴 게 박전화에서 이제 누가 물어보니까 아 그럼 그 사람 그런 정권에 다시 안 오겠냐니까 아니 한 달 동안 생각해보겠다고 하겠죠. 또 다시 그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돌아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님에서 한 명은 그때 휴가가서 자기가 못했다. 맞아요. 그날 생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임신계를 받아야 될 상황에 가버리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